들어서 국내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 2022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경남FC와 서울중랑축구단의 경기를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차준환입니다. 최근 홈 리그 경기에서 먼저 경남FC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동민 골키퍼입니다. 박광일, 국진우, 이민기, 박재환, 이후혁, 이지승, 박민서, 정충근, 이의형, 서재원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설경 감독이 이끌고 있고 최정민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박종준 골키퍼, 김현철, 이태극, 신동호, 신민기, 이지훈, 이성훈, 박준용, 강경훈, 양창훈, 김창원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박민서의 왼발, 이지승의 오른발. 이지승 직접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직접 골문을 노려봤던 이지승. 골대 왼쪽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 올 시즌이 예년에 비해서 축구가 빠르게 시작이 됐죠. 일단은 자, 경남이 앞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왼발 슛! 들어갑니다! 원샷 원킬! 경남FC가 선취골을 가져갑니다. 그 주인공은 박민서! 전반전 26분 1대0으로 앞서나가는 경남FC입니다. 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했었는데 역시 경남은 경남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졌고요. 헤딩으로 떨어뜨려준 공 이의영이 왼쪽으로 그리고 왼발 슛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박스 안쪽 수비수 키를 넘기는 패스 그리고 왼발 논스톱 슈팅 파포스트를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스코어 1대0 박민서의 선취골. 서울의 스루인 공격 앞쪽으로 자, 수비 헤더 처리. 자, 서울에게 공이 갑니다. 밀어줬고요. 박스 안쪽으로 왼발 슛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한 차례 더 좋은 찬스를 가져갔었던 서울중랑축구단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왼발 슛 11번 양 주고받습니다.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자, 왼쪽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수비 헤더 코너킥 찬스 가져가는 서울중랑축구단입니다. 경남FC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발 크로스 날카로운 궤적을 그려 이겨냈고 세컨드볼을 가져오는 서울 박스 안쪽까지 왔습니다. 꺾어주는 공 수비에게 걸렸고 다시 한번 왼발 살짝 벗어납니다. 양창훈의 슈팅이 경남FC의 골문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했고 자 수비수가 걷어낸 공이 양창훈에게 흘렀고요. 공을 따내고 있는 서울. 자, 끝까지 치고 경합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오른발 벗어납니다. 자, 직접 해결을 해봤었던 이제 서울중랑축구단인데요. 교체 들어갔던 김범수가 빠르게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연결됐습니다. 왼쪽 몰고 들어갑니다. 꺾어주는데요.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선취골의 주인공 박민서가 신재원 선수죠. 헤딩골 주의를 해야겠죠. 올라가요. 헤더 꺾어줬는데요. 네, 이번에 수비자 파기에도 또 관람하기에도 좋은 날씨가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박스 안쪽까지 왔어요. 수비 3명 앞에 두고 뒤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중원에서 자 오른발 슛! 아, 이번에 골문을 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위입니다. 자 파울 아니고요.
서울 중랑축구단의 왼쪽 열려 있습니다.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왔고요. 오른발로 감아봅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안깁니다. 박스 안쪽까지 왔고 강경훈 선수가 오른발로 파포스트를 봤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던져줬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열렸어요. 스텝 오버 그리고 박스 안쪽 오른발 슛! 이번에도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위치를 옮겼던 강경훈이 수비를 등지면서 돌아섰고요. 스텝 오버 이후에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가 올라갑니다. 수비수 앞에 두 명 있고 왼쪽으로 왼발 슛! 골키퍼 선방! 네,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서울중랑축구단입니다. 교체 들어갔던 김범수가 공격수 앞에 두 명을 돕고 쇄도했던 13번 신민기 선수에게 살짝 주심이 시계를 보면서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이 경남FC, 왼쪽이 서울중랑축구단입니다. 슈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발을 맞출 시간이 정말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직력이 잘 갖춰지지 않을 수 있다. 자, 오른발 슛 그대로 때려봤는데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박재환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경남FC 선수들의 걷어냈어요. 하마터면 자칫하면 골까지 갈 수 있었던 박재환 선수의 백패스인데 자, 고동민 골키퍼가 접어냈어요. 네, 이 과정에서 네, 일단 여유 있게 접어내고 처리를 했습니다만 보는 팬들 입장에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수비가 먼저 헤더 처리 왼발 슛! 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 않으면서 높게 떴습니다. 오늘 처음 경남FC 자, 수비가 커버해내면서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뽑아줬습니다. 크로스 낮은 크로스 오른발 슛! 살짝 벗어납니다. 정충근 선수가 감각적으로 방향을 돌려봤었는데 골대안은 조금 먼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낮은 크로스 정충근 선수가 정말 센스있게 발끝으로 살짝 올려 물론 자, 오늘 경기 한두 차례 어택 그리고 확실히 순도 높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건 경남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오른쪽이에요. 하남 접어냈습니다. 하남 왼발 들어갑니다. 교체 들어간 하남 추가골을 기록합니다. 전반 후반전 62분 추가골로 2-0 리드를 가져가는 경남FC 역시 순도 높은 공격을 이끌어내는 경남FC가 이제는 두 점 차로 리드를 지켜냅니다. 스코어 2-0 자, 확실히 자신감 있는 모습 최근에 왜 폼이 올라와 있는지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설경 감독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하남 선수 공 이어받았고 수비수 앞에 두고 여유있게 한번 접어내면서 왼발로 정확하게 오른쪽 상단을 꽂아 넣습니다. 왼발 슛! 두 번째 골의 주인공 하남 박민서 왼쪽으로 자 안쪽 이어졌고요. 박스 안쪽입니다. 이겨내면서 수비수 등지고 있습니다. 크로스 헤딩 반대편 자 일단 공을 살려냈습니다. 뒤쪽으로 슛! 하지만 땅볼 위력적이지 않으면서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왼쪽 크로스 그리고 헤딩 하남이 연결했었는데 살짝 벗어났고요. 이의용 선수의 슛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경남이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박민서! 박민서! 이것을 놓칩니다. 박민서! 자 전방을 향했던 이유영 선수를 향했던 패스가 이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아, 뒷공간을 노렸던 박민선인데. 자, 골키 중앙으로 이지훈이 찍어줬어요. 박스 안쪽 슛! 골! 한 골 따라붙는 중랑 축구다.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강경훈을 향해서 전방 패스가 이어졌었는데, 자, 이 과정인데요. 자, 한 발 앞서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뒷공간을 제대로 합력 수비를 성공했고요. 박민서입니다. 박민서가 또다시 공을 잡고 밀어줬습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라인 안쪽에서 교체 들어간 하나함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이 불렸습니다. 파울 얻어내는, 자, 서울중랑축구단. 자,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서울중랑축구단 교체 들어간 김주한 선수가 퇴장을 당합니다. 주심은 명백한 득점 찬스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절묘하게 라인을 뚫어냈었던 그 하남 선수였는데, 자, 수비 숫자가 얼마 없었고요. 자, 하남 선수가 뒷공간 완벽하게 허물었는데, 이 수비하는 과정에서 김주한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합니다. 간결한 패스 이어집니다. 오른쪽 한 선수 들어가는데 직접 갑니다. 넘어졌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프로 선택. 자, 수비수 앞에 두 명 두고 들어가는 과정. 자, 이민기 선수가 살짝 팔을 쓰는 동작이 보였는데, 주심은 경기를 중원으로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자, 왼쪽으로 연결됩니다. 티아고 감아서 슛. 자,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이의영 선수가 다시 한번 왼쪽 내줬고요. 오른발로 감아봤는데 임팩트가 정확히 잡아냈고요. 전방으로 밀어줬습니다. 오른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오른쪽. 자, 중원으로 슛! 골키퍼 선방! 자, 뒤로 내준 컵백을 논스톱. 자, 티아고가 다시 한번 빼냅니다. 안쪽으로 밀어줬어요. 하남 오른발 슛 막힙니다.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제 정규 시간은 90분이 다 흘렀고요. 추가 시간 4분인 상황인데 경남이 계속 공격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교체 들어갔던 하남 마음먹 앞쪽으로 티아고 원터치로 돌려주고 돌아갑니다. 티아고인데요. 오른발 슛! 골키퍼 정면 흐른 공. 골키퍼 다시 한번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자, 티아고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 더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한 테크닉 그리고 자, 이런 패스 미스는 후반전에도 조금씩 나오는 경남입니다. 자, 오른쪽 한경아 수비수 두 명 사이. 자, 뚫어냈습니다. 오른발 슛! 역금을 때립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종료됩니다. 2022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경기 경남FC와 서울중랑축구단 박민서 선수와 하남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2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